갑자기 시작된 시상 강탈 불쇼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잘 붙네. 하는 거 아니에요? 까맣게? 이 화끈한 음식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매콤한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치즈를 듬뿍 얹은 아라비아타 파스타. 도무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에 손님들은 먹방을 멈출 줄 모르는데요. 어때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치즈 그라탕 같은 느낌인데 은근히 매콤해가지고 그게 맛있어요. 이거 여기 대표님 있니? 아니요. 이 집에 대표님의 딸이 있어요. 랍스터 피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랍스터 한 마리가? 랍스터와 피자의 황홀한 만남. 랍스터 피자. 바다의 제왕 랍스터가 통으로 올라갔다니. 난생 처음 본다, 처음 봐. 맛있겠다. 일단 눈으로 먼저 먹어야겠어요. 와, 비주얼 대박.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들어가요. 탱글탱글 촉촉한 속살이 가득 찬 랍스터. 그냥 먹어도 맛있는 랍스터를 피자 위에 통큰하게 올렸다. 어머나, 이 조합 정말 놀랐죠? 보기만 해도 비주얼 폭발, 침샘을 자극하는 랍스터 피자의 사태에 사람들 역시 폭풍 먹방을 시작하는데요. 식감이 정말 좋겠어요. 랍스터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쫄깃쫄깃한 도우랑 칭칭한 해산물이 만나서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랍스터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살이 탱글탱글해서 피자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이도 박수를 치죠. 네. 이분은 랍스터 피자의 개발자 이진영 셰프. 랍스터 피자는 제가 영국에 갔다가 랍스터 샌드위치가 유행을 하고 있길래 야, 그러면 피자에도 한번 올라가면 재밌겠다 해서 저희 통째로 한번 딱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참나무 찬장 넣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는 랍스터 피자. 참나무 향과 불맛을 한껏 몸에 두르고 더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자, 이제 화덕 피자에 랍스터 올려주면 아름다운 차트에 뽐내는 랍스터 피자 등장이요. 그렇다면 이 화덕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430도, 그리고 최고 485도 맞추는데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쫄깃한 맛, 그런 맛이 나오죠. 자, 이제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만날 시간. 이게 저희 피자에 쓰는 랍스터입니다. 되게 신선하게 써야 됩니다, 랍스터. 그래야지 굉장히 냄새도 없고 단맛.